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금 제주도 와서 제주도 두달 살기 중이고요. 여기는 성산 일출봉이 내려다 보이는 섭지코지 인근입니다. 이쪽에 섭지코지고요. 네, 이쪽에 성산 일출봉인데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제 차에 물탱크하고 워터펌프 다는 영상을 올린 적이 있는데요. 지금 제주도 와서 워터펌프가 고장이 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물을 못 쓰고 있어서 그래서 긴급하게 부품을 배송받아서 현지에서 고쳐보려고 합니다. 네, 제차 물탱크 요차 밑에 있고요. 워터펌프는 고장 원인을 찾기 위해서 분리를 해놨습니다. 물이 갑자기 안 나오니까 이게 전기 계통에 문제가 있는 건지 워터펌프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건지 점검하기 위해서 미리 떼놨는데 점검 결과 이 워터펌프에 체크밸브가 나간 것 같아요. 네, 이게 탈거해 놓은 워터펌프인데요. 이 부분이 체크밸브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압력 스위치인데요. 이물 사용하지 않으면 이 호스에 압력이 발생을 하면 이거에 압력을 체크해서 이 전기를 끊음으로써 모터를 중단시키는 건데 이게 고장 난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급하게 주문을 해서 받은 체크밸브 스위치인데요. 혹시 몰라서 두개 구입했습니다. 한 개만 장착하면 되는데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요거 분리해서 워터펌프에 한번 달아보겠습니다. 네, 분리를 위해서 여기 볼트 하나, 둘, 셋, 네개 풀어주고 안에 뜯어서 이 스위치 끼우면 될것 같습니다. 캠핑 현지에서 작업을 하려니 전동 공구는 없고 작은 드라이버로 하다 보니까 잘안 빠지는데. 네, 이렇게 분리됐고요. 이게 이제 압력을 전달해 주는 부분인가 봐요. 이게 압력이 차면 이게 밀려오면서 이 부분을 밀면 이 스위치가 끊기겠죠. 그래서 이거 풀어내서 이 부분을 분리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아까 그 스위치가 들어가는 자리가 있을 겁니다. 네, 볼트는 다 뺐고요. 이제 여기를 벌리면 여기 안에 스프링도 들어있고 부품이 들어있던데 지금 야외라 이걸 분리하면서 잃어버리지 않도록 조심해서요. 분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안에 스프링이 있네요. 조심해서 빼야 될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분리하니까 여기 스프링이 있고 이 뚜껑 같은 게 있는데 이게 이렇게 올라가는 것 같아요. 네, 이 부분이 스위치 같습니다. 이렇게 딸깍딸깍 하거든요. 압력을 감지하면 이 부분이 눌러져서 전기를 끊고 전기를 연결하고 하겠죠. 이쪽 부분 하나는 뺐고요. 위치를 한번 보고 해야겠죠. 이렇게 끼우는 것 같습니다. 모양은 똑같이 생겼고요. 꽂는 위치 기억해 놨다가요. 네, 이제 빠졌습니다. 이렇게 장착되어 있었거든요. 네, 이제 완전히 제거했고요. 신품을 넣어보죠. 여기에 보면 NC가 있고 여기는 컴이거든요. 아까 선에 맞춰서 끼워주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돼 있었으니까요. 제가 산 거는 V15 EC26K라고 돼 있네요. 여기에 그대로 끼워주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들어갔고요. 이 캡같이 생긴 게 여기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아, 이렇게 들어가네요. 이렇게 들어가고 스프링을 그대로 해서 조여주면 되고, 그 전에 전선을 넣어야 되겠죠. 여기 컴 여기에 끼워주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렇게 들어가는 게 맞겠죠? 이렇게 놓고 이 부분 끼웠고요. 이제 여기를 조여주면 되겠죠. 나사가 두 개는 짧고 두 개는 길거든요. 짧은 거 여기 밑에. 여긴 조여진 것 같고요. 이제 아까 그 부분에 장착만 해주면 되는데, 네, 이렇게 해서 체크밸브는 교체했고요. 이제 물탱크에 장착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 오토펌프를 물탱크에서 떼낼 때 물탱크를 내려서 원래는 볼트를 풀어야 되는데 볼트를 풀 수가 없어서 이쪽 고무 부분을 잘라서 탈착을 했거든요. 그래서 다시 붙이려면 방법이 없어서 성산포에서 방수 테이프하고요 큰 케이블 타이를 사왔습니다. 이걸로 묶을 텐데 이제 이쪽 부분에 방수 테이프를 좀 감아서요 장착을 해 보겠습니다. 네, 방수 테이프는 다 감았고요. 이제 케이블 타이로 탱크에 잘 장착해 보겠습니다. 오토펌프 장착된 위치가 차 밑에 옆에 여기였거든요. 여기에 올리고 케이블 타이로 묶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임시로 케이블 타이로 묶어 놓고 집에 돌아가서 다시 내려서 정확하게 장착해야 되겠죠. 펌프는 원래 이렇게 달려 있었거든요. 미리 케이블 타이를 좀 끼워 놓고 모터로 올려야 되겠네요. 네, 케이블 타이 3개 끼웠고요. 네, 케이블 타이 3개로 묶었고요. 이 정도만 해도 튼튼한데 혹시 모르니까 이쪽 부분에 길게 하나 더 묶겠습니다. 네, 케이블 타이 4개 묶으니까 충분히 고정된 것 같습니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내일 인근 철물점에 가서 반생 철사로 한 번 더 묶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하고 전기 연결해서 모터 작동하는지 보고 마저 호스 연결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모터가 돌아가는지 한번 보죠. 네, 모터는 잘 돌아가고요. 이제 호스 연결하고 케이블 타이를 이용해서 요것만 마무리 작업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호스 다 연결했고요. 이제 오토펌프가 정상적으로 작동을 한다면 제가 호스로 꼽아서 이 물탱크에서 물을 뽑아서 열로 들어가서 여기로 나와야 되거든요. 네, 물 잘 나옵니다. 네, 조금 전에 잠깐 테스트 하다가 주민분이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차를 좀 빼달라고 해서 장소를 옮겼거든요. 아까 여기로 물이 잠깐 나왔었죠. 네, 물은 잘 나오고요. 모터도 잘 꺼집니다. 그럼 이제 샤워 호스에 연결해서 이게 압력이 찼을 때 물이 멈추고 다시 샤워기를 틀었을 때 물이 잘 나오는지 최종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거 샤워기 호스고요. 샤워기입니다. 예, 압력이 차니까 모터는 멈췄거든요. 물 틀면 물 잘 나오고 샤워기 잠그면 모터 잘 멈춥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캠핑 현장에서 오토펌프 수리해 봤습니다.